대입 수학 능력 시험이 오늘 치러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또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수능을 준비해야 했던 수험생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신정은 기자가 오늘 시험장 앞 모습을 취재했습니다. 수능날 아침, 교문 앞 시끌벅적한 응원함성이 사라진 지는 오래. 지난해처럼 방역복으로 무장한 수험생을 찾아볼 순 없었지만 마스크를 쓴 수험생들의 긴장감은 그대로입니다. 아, 너무 힘들었으니까 다 부셔버리고 오겠습니다. 부모들은 따뜻한 격려로 배웅합니다. 잘 될 거야. 오케이. 오늘은 너 자신만 생각하고 편안하게 풀고 와라. 그렇게 말을 하고. 구청 단속 차량부터 자원봉사자들의 오토바이까지 오늘만큼은 수험생 수송에 힘을 보탰습니다. 지각한 수험생이 순찰찰 얻어타고 시험장으로 급히 뛰어들어갑니다. 전국 1,300여 개 시험장에서 50만 9천여 명의 수험생이 수능을 치렀습니다. 코로나19 확진 수험생 96명은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서, 밀접 접촉 등으로 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 128명은 따로 마련된 시험장에서 시험을 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역당국은 청소년이 즐겨 찾는 PC방이나 노래연습장, 영화관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2세에서 17세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이 3%대로 저조하고 학생 확진자가 좀처럼 줄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오는 22일부터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전면 등교를 앞둔 상황. 수능 이후 학생들의 외부 활동이 늘어나면 감염 위험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SBS 신정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